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음악과 행복한 이야기가 있는 곳, 저는 이기현 TV의 전국민의 음악 코치 이기현입니다. 좋은 음악과 함께 행복한 날들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요, 정말 많은 여러분들께서 신청을 해주신 신청곡이죠. 도니제티의 오페라 사랑의 묘약에 나오는 우나 푸르티바 라그리마, 남몰래 흐르는 눈물을 드디어 함께 배워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얘가 들어왔는데 처음 나는 이제 이미 스타가 돼 있었고 네네, 거기에 네. 우린 다 아마추어고 이미 세시봉에 스타셨고 아~ 근데 예. 어떤 남루한 친구가 들어왔어. 남루한 그렇지구만. 그지지 지금 말하면 너 흑자도 아니고. 근데 기타도 어디서 다 뜯어진 기타 남루한 기타를 들고 노래를 하는데 환상이야. 아~ 뭘 했냐면 어떤 노래를 좀 오페라 아리아의 남몰래 흐르는 눈물이라고 조금만 한번 좀 들려주세요. 선생님 조금만 그러니까 첫 만남이죠 우리 조용남 씨. 우나 푸르티바 라그리마 오 얼어가지고. 아 울컥하네. 울컥하네 것 같아요. 아니 이거 두 분이 맞춰보신 거예요? 아니 연주 클래식 전공했었으니까 다 알죠 노래. 야 나 음대 출신이야. 이 곡은 뭐 설명이 필요 없어요. 사실 오페라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어디선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음악을 좀 안다 혹은 내가 고음을 멋지게 내는 테너, 프로 테너 성악가이든지 아니면 아마추어 성악가 분들도 아, 이 곡은 정말 한 번쯤 꼭 불러보고 싶은 곡일 텐데요. 그 벨칸토 시대를 대표하는 벨리니의 음악은 약간은 좀 서정적이고 비극적이고 또 로시니의 음악은 극단적으로 아주 밝고 정말 부파 아주 희극적인 내용이 많이 있다면 도니세티는 제가 생각하기엔 그 중간쯤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서정적이고 우아한 선율이 있으면서도 전체적인 오페라는 참 재미있는 이 사랑의 묘약도 부파 굉장히 재미있는 오페라인데 이 우나 푸르티바 라그리마 테너의 로만자가 나올 때는 정말 너무너무 그 음악이 아름다워서 사실은 좀 이 뒤쪽에 이 아리아가 나오는데 원래 이 노래가 없어도 뭐 오페라 흐름에는 그렇게 지장이 없는 는데 도니제티가 거의 오페라를 다 완성했을 때 급하게 끼워 놓은 곡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인기가 있을지 몰랐는데 사실은 사랑의 묘약에서 가장 뭐 유명한 곡을 꼽아라. 혹은 전 세계 오페라 여러 작품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가장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곡을 한두 곡 뽑자면 거의 아마 탑3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지 정말 전설적인 테너 엔리코 까루소부터 해서 베냐미노 질리 또 티토 스키파 우리의 루치아노 파바로티 최근에는 로베르토 알라냐 뭐 이 계보를 이어오는 세계 유명 성악가들이 이 노래를 정말 멋들어지게 불러서 우리에게 참 감동과 기쁨을 남겨줬던 곡인데요. 그냥 이렇게 제목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우나 푸르티바 라그리마 남몰래 흐르는 눈물이니까 뭔가 슬픈 감정을 가지고 주인공이 노래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너무 슬퍼서 눈물을 흘리는 내용이 아니고요. 너무나 순박하고 좀 무식하기도 한 시골 순수한 시골 청년 주인공 네모리노가 내가 감히 넘볼 수 없는 농장 지주의 딸을 사랑했는데 그 아디나의 눈에서 우와 그녀도 나를 사랑해서 눈물을 흘리다니 이제 저는 죽어도 여한이 없어야 하는 우리 왜 너무 기쁠 때 눈물 나잖아요. 그런 곡이기 때문에 음악은 굉장히 서정적이고 아름답지만 이거를 너무 슬픈 정서로 부르면 안 돼요. 예, 그렇게 부르시면 안 되고 오히려 너무 그 샘솟는 기쁨 내가 혼란스럽고 그녀가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아서 힘들었지만 그런 감정은 가지고 가되 또 앞으로 이루어질 또 사랑을 생각하면서 조금 설레는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너무 기뻐서
그녀의 눈물을 보고 부르는 노래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고 노래를 부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뭐 이 전주가 말이 필요 없죠, 여러분. 원래 이 아르페지오로 나오는 반주 부분은 사실 하프가 담당을 하고요. 너무 아름다운 이 선율. 오늘 바순이 딱 중저음으로 멋있게 연주가 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요 주제 테마 한번 들어보실까요? 처음에 하프로 연주를 하고 바순의 선율. 여성이라서 한 옥타브 낮춰서 불렀지만 원래 남성분들 테너로 부르실 때 한 옥타브 위로 불러야 되는 거는 아시죠? 참 그 전주 두 마디 전에 나오는 눈물이 톡톡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녀를 향한 나의 사랑이 심장이 꼭 멈출 것 같은 쭉 흘러가다가 봐 디라 디란다 디란 디란 봐 눈물이 축축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심장이 아파서 터질 것 같기도 하고 참 매력적이네요 여러분 그쵸? 그리고 그 다음에 아르페지오 반주로 우나 푸르티바 라그리마 우나 푸르티바 푸르티보 그러면은 이렇게 남 몰래 도둑질하는 것도 푸르티보고요 은밀하게 몰래 푸르티바 라그리마 눈물이에요 라크리마 같은 뜻입니다 라크리마 라그리마 남 몰래 흐르는 눈물이 누가 어떻게 남 몰래 흐르는 눈물이냐면 넬리오키 수오이 스푼토 네글리가 아니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어디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태리 단어로 넬기, 넬기. 저도 잘 안 되는데 이거 어려워요. 글이 아니고 넬기, 넬기, 리, 리. 리 오끼를 붙여서 수오이 스푼토. 그녀의 눈에서 오끼 눈. 넬기 오끼 수오이 그녀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이제 본 거예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알고 보더니 그녀도 나를 너무 마음에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내용이 굉장히 재밌죠. 유럽에선 그 당시에는 뭐 이런 얘기를 유행처럼 다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왜 그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잖아요. 어떤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을 훔칠 수 있는 묘약이 있다면 비싼 돈을 주고라도 좀 사고 싶지 않나요? 네모리노가 지금 가짜 약장수 둘까 말아에게 속아가지고 약을 샀는데 알고 봤더니 어찌어찌 돼서 여러 우여곡절을 거쳐서 지금 이 끝부분 오페라 끝부분에서는 내가 싹사랑하던 아디나의 눈에서 지금 눈물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꾸엘레 페스토세 조바니 조바니 젊은 친구들 청년들 꾸엘레 저 페스토제 페스타 페스티벌 볼까요? 페스토제 굉장히 경쾌하고 유쾌한 아주 그냥 꾸밈 없는 너무 신이 나 있는 저 젊은이들도 인비디아르 셈브로 나를 인비디아르에 부러워하는 것 같아요. 지금을 세상을 여러분 다 가진 느낌이겠죠. 이 네모리노가 본인은 무식하고 가난하고 사실은 감히 넘볼 수 없는 여성 아디나를 짝사랑하고 있었는데 그녀도 나를 사랑하다니 너무너무 지금 기쁨에 차 있는데 어디가 오히려 사실은 어렵냐면요. 여러분 이 노래는
왔다 하죠. 지금 이게 B플랫 마이너인데 B플랫 마이너. 테너분들 이 노래를 잘 부르고 싶으면 이 B플랫 마이너 스케일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목소리 자체가 아예 1로 올라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 거의 계속 반복이에요. F, 뭐 A플랫, B플랫 계속 나와요. 여기. 그래서 아주 무거운 테너보다는 네순도르마 부르는 테너들이 하기엔 힘들지. 이건 뭘까? 레제로. 굉장히 가볍고 좀 미성의 예쁜 테너들이 많이 부르거든요. 근데 어디가 의외로 없냐? 고음에서 계속 어쩌고저쩌고 왔다 갔다 가다 하다가 샘브로 로. 오히려 이 음정이 이 오페라 곡, 이 아리아 전체에서 가장 낮은 음정이에요. 오히려 낮은 음이 어려워요. 높은 데서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샘브로가 포지션이 바뀌거나 너무 낮아지면 다음으로 또 올라가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고음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인비디아르 샘브로 내려오지 마시고 인비디아르 샘브로 로 포지션이 많이 낮아지지 않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 번만 그 앞부분 다 같이 불러볼까요? 우나 푸르티바 주가 한번 따라서 하고 넬리오키 꾸엘레 페스토세 샘브루 음정 조심하시고 그 다음 가볼게요. 크레센도되면서 아주 몰아가는 깨삐우 체르간도 이어보. 내가 더 이상 원할 게 뭐 있겠어요? 삐우 체르간도. 더 이상 찾을 게 뭐가 있겠어요? 뭘까요, 여러분? 난 이제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삐우 체르간도 이어보. 내가 더 이상 원할 게 뭐가 있겠어요? 왜 그러냐면 마마 시 마마 미 아마 나를 그녀가 사랑하고 있잖아요. 시 그래요 맞아요. 마마 나를 그녀가 사랑하고 있어요. 로베도 그거를 내가 봤잖아요. 나는 보여요. 나는 알 수 있어요. 그녀가 나를 사랑하는 걸 알 수 있는데 깨피우 체르간도 요볼 내가 뭘 더 이상 바랄 게 있겠어요. 너무 멋지죠 여러분. 지금 요 1절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는 마마인 것 같아요. 미아마 마마 합쳐서 그녀가 나를 사랑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그래서 마마로 가기 전에 삐우 깨 삐우 체르간도 하고 숨을 쉬고 이어보 크레센도를 해주면서 마마를 향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한숨에 가기 힘드시니까 깨삐우 체르간도 이어보 깨삐우 체르간도 숨쉬고 이어보 마마까지 연결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시 마마 시 하고 두 번째 그래요 마마 두 번째 마마가 나올 때는 훨씬 감정을 실어서 마마가 나오고 시 마마 두 번째 나올 때는 음정도 고음이지만 감정을 더 실어서 강조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2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2절 운솔로이
Dante 이 발빛이 Un solo istante I palpiti Un solo 단지 istante 한순간에 I palpiti 맥박이 뛰는 거 palpiti죠 심장이 뛰는 거 두근두근 고동치는 거 palpiti 그 단지 한순간에 심장의 고동소리 그 뛰는 그걸로 뭐를 느끼냐면 Del suo bel cor 그녀의 벨골 아름다운 마음을 sentir, sentir에 느끼다, 느껴요. 아, 여러분 지금 그 상대방의 마음을 알았을 때 얼마나 내 마음이 뛰면서도 그녀의 아름다움이, 아름다운 마음이 뛰는 것도 꼭 느껴지는 것 같은 기분이겠죠, 여러분. Un solo istante I palpiti. Del suo bel cor sentir. 하, 그냥 마음이 다 느껴져요. 그 다음 볼게요. 이 미에이. 소스피르 나의 그 한숨들 또 콘폰데레 혼란스러움이 베르포코 조금이라도 아소이 소스피르 그녀의 한숨이 될 수 있다면 그녀에게도 전달될 수 있다면 뭐 이런 뜻이겠죠. 거기 보면 이미에이 소스피르 콘폰데레 다음에 베르포코 아소이 소스피르 할 때 아, 베르포코 위에 음악 용어가 스모르잔도가 나와 있어요. 빛이 점점 이렇게 잃어가는 것, 아주 약해지는 것, 좀 살살 뭔가 옅어지는 느낌으로 하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음악적으로 대비가 되게 이미 소스피르 콘폰데레 나의 한숨과 혼란스러움이 베르포코 아소이 소스피르 그녀에게도 느껴졌으며 그녀의 한숨과 함께 했으면 베르포코 여기 스모르잔도 굉장히 중요한 음악적인 표현이 나와요. 피아니시모도 있는데 너무 작게 소리를 낸다고 접근하시면 여기도 나름 고음인데 좀 어려우니까요. 감정을 담아서 그녀의 한숨이 되었으면 베르포코 잠시라도 잠깐이라도 그녀의 한숨이 되었다면 나의 한숨과 혼란스러움이 그녀의 한숨이 될 수 있다면 이런 뜻이에요. 거기까지 한번 연결해서 불러볼까요? 2절 Un solo istante I palpiti부터 가볼게요. 2절 갑니다. I palpiti, I palpiti sentir. Confondere i miei con suoi sospir. I miei con suoi sospir. 연결하시면 I palpiti, I palpiti sentir. Suoi sospiri. 여기도 크레센도를 해주면.
하면서 첼로까지 한숨으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첼로까지 사실은 한숨으로 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첼로 가기 전에 두 마디 전 한번 가보고 첼로로 넘어가 볼게요. 숨 많이 쉬고 고폰데레 이미에 있고 소이소스피 첼로 시포모리. 제가 지금 숨이 차가지고 숨을 쉬었는데 테너분들 숨 안 쉬고 하실 수 있죠. 첼로까지 한숨에 가시고 첼로는 뭘까요? 오 하늘이시여. 첼로 하늘이에요. 첼로 시 부어 모리르. 네 부어 모리르. 저는 죽을 수도 있어요.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그 다음 가사 디피우 논기에도 논기에도 디피우 논기에도 나는 더 이상 질문할 게 없어요. 기에데레 요청할 게 없어요. 더 바랄 게 없어요. 나는 죽을 수도 있어요 하는 뜻이에요. 그녀가 내 마음을 받아준다면 우리의 사랑만 이룰 수 있다면 우와 첼로 하늘이시여. 저는요 죽을 수도 있고요. 죽음도 안 두렵고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하는 뜻이에요. 정말 여러분 로맨틱하네요. 그렇죠? 이런 절절한 노래를 받아본 지 오래되셨죠 여러분. 사랑의 설레임을 좀 잃고 계셨다며. 와 우나 프리티바 라그리마 도니세티의 그 아름다운 아주 서정적인 선율에 맞춰서 이 참 가슴 절절한 가사도 함께 느끼면서 들어보시고 불러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첼로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크레센도에서 커지고 첼로 시포모리. 나는 죽을 수도 있어요. 악보에는 디피우논 기에도 돼 있는데 트라디지오날레 트레디션하게 가자면 디피우논 기에도 반음씩 가시는 게 좋아요. 악보랑 약간 달라요. 그 다음에 중요한 카덴자가 나오네요. 논 기에 악보에 나오는 카덴자와 약간 달라요. 카덴자는 여러분 원래는 작곡가들이 그냥 써놓지 않죠. 멈춰놓고 악보에 거기 비어있으면 뭐 협주곡에서도 그렇고 악기 부분에서도 카덴자를 그려놓기도 하고 진짜 즉흥적으로 하기도 했는데 거의 뭐 작곡을 해놨지만 여기서도 그 테나의 기량을 보여줄 수 있고 뭐 정해진 카덴자가 있지만 사실은 조금 여러분들의 역량에 맞춰서 이거는 자신의 어떻게 보면 좀 고음을 뽐내주기도 하고 음악적으로 보자면 정말 논기에도 나는 더 이상 요청할 게 없어요 바랄 게 없어요를 카덴자에서 이렇게 내 기량을 보여주면 면서도 간절한 가슴 절절한 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 카덴자거든요. 그래서 악보와는 조금 다르게 논기에 도 A까지 사실은 다 음정을 내시고 시포모리 시포모리 다모르. 카덴자를 많이 사용하긴 해요. 악보에는 안 나와 있어요. 나는 죽을 수도 있어요. 시포모리지 시포모리지 폴레 나 사랑을 위해서 모르 디아모르 사랑을 위해서 난 죽을 수도 있어요 하는 카덴자를 집어넣곤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악보에는 없는 거기 때문에 조금 참고하실 거면 제가 한번 피아노로 음정을 쳐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고 익혀보세요. 논기에 시포모리르 시포모리르
연주가 끝날 때까지 표정 관리하시고 딱 집중하신 다음에 노래를 마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Una furtiva lagrima. 어찌됐든 제목이기 때문에 전주 다음에 Una furtiva lagrima 처음에 가사 전달 우나 우 첫음이 너무 중요해요. 콩쿠르에서건 오페라건 콘서트건 가운데 첫 소리 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상이 결정돼요. 첫인상이거든요. 숨 많이 쉬시고 우나 우 발음 특히 조심해서 해주시고 남몰래 흐르는 눈물이 가장 중요하고요. 제가 볼 때는 그 다음 중요한 게 마마 미야마 그녀도 나를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2절 뒷부분에 나오는 첼로 시포 모리르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깨피우 첼로깐도 여보 앞에 나왔던 것과 비슷하게 내가 더 이상 무엇을 바랄 수가 있겠어요? 디피우 논기에도 더 이상 저는 바랄 게 없어요 하는 요 가사는 여러분들이 이게 이태리 말이기 때문에 조금 익혀서 그냥 입에 시포 모리르 시포 모리르 계속 읽어보시고 디피우 논기에도 디피우 논기에도 읽어보시고 또 앞에 나오는 아까 어디가 조금 어려웠던 부분들 있다면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서 가사를 일단은 말로 이태리 말로 하듯이 쭉 Una furtiva lagrima 그 다음에 Negli occhi suoi spunto Quelle festose giovani Invidiar sembro 이렇게 강세가 들어가는 거 억양을 말처럼 읽다 보면 훨씬 자연스럽게 노래를 하실 수가 있고요. 어찌됐든 뭐 독일어, 불어, 한국어가 사실 제일 어렵고요. 아, 에, 이, 오, 우로 끝이 나는 이탈리아어가 좀 딕션은 사실은 좀 쉽고 정확하게 표현하는 데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부언조르노 오로 끝났죠. 미스쿠지 이로 끝났죠. 뭐 부언아노떼 에로 끝났죠. 뭐 디아모 오로 끝났죠. 이렇게 아에이오로 이루어져 있는 이태리어로 된 노래를 많이 부르다 보면 좀 발성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아 어떤 공간을 어떻게 써야겠다 하는 게 조금 감이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 이제 겨울이 다 되고 있는 늦가을에 이제 겨울이죠 거의 부르시는 이 Una furtiva lagrima 너무 지금의 계절의 정서와도 참 잘 어울리는 곡인데요. 조금 더 부탁드릴 게 있다면 이거는 전주부터 다 감정을 이입을 하셔서 쭉 노래를 불러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까리나 뮤직이라고 유튜브에 또 거기는 제가 MR을 올려드리고 있는 다른 채널이거든요. 제 연주 MR이 있으니까요. 거기에도 요 반주를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함께 참고하시면서 많이 연습을 해보시고 지금 저와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가사 붙여보시면서 노래를 다 같이 불러보시겠습니다.
갈게요. 순민이 쉬고 Un solo istante I palpiti del suo bel cuor sentir I miei sospir confondere per poco a suoi sospir한번 노래를 불러보시면서 오늘 처음 요 이기현 TV를 보신 분들은 아, 노래를 왜 저렇게 못하세요 하실 수도 있겠지만 참고로 저는 성악가가 아니라 피아니스트 출신의 오페라 코치이기 때문에 여러분 콩쿨 나갈 것도 아니고 진정성 있게 제가 불렀잖아요. 숨이 딸리네 뭐 음정이 떨어지네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다른 사람 노래를 지적질을 잘할 수 있지만 저는 사실 노래를 잘 못하지만 용서해 주시고 제 노래를 참고하지 마시고 방금 불러드린 노래는 그냥 반주 맞춰서 함께 가사를 익히시라고 사실 노래를 부를 때 제가 지금 한 것처럼 Un solo istante 이렇게 하시면 좀 촌스러워요. 파바로티가 부른 영상 참고하시면서 음정 박자 조금 더 익혀주시고 그리고 발음 붙이는 것도 뭐 프로성악가도 우나 푸르티바 라그리마 할 수 있지만 제가 일부러 푸르티바 여러분들 좀 발음에 도움이 되시라고 한 거니까요. 참고만 해주시면서 노래를 한번 불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지금 사랑을 아주 그냥 갈구하던 네모리노가 결국 이 오페라에서는 사랑을 이루고 둘의 사랑이 아주 이루어지면서 너무나 행복하게 사랑이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지금 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분은 지나간 사랑을 떠올리시면서 혹은 지금 살아가는 사람에게 불러줘도 좋고요. 저는 좀 외로워요. 아직 애인이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다가올 사랑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도니제티의 오페라 사랑의 묘약에 나오는 우나 푸르티바 라그리마 즐겁게 불러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